식물을 월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싶은데, 그 안에는 있다는 사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가지가 저는 죽어버려요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JB가지센터로 놀러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B가지센터 해피트리 이기영 팀장입니다. 완전한 겨울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대로는 조금 위험하겠다 싶어서 식물에 월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까 싶은데, 나는 분명히 월동 관리를 해준다고 해줬는데 이 식물들이 죽는 이유를 모르겠다, 내 식물의 상태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저희가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바로 가보시죠. 어떤 원인들 때문에 이렇게 겨울철 식물들과 나무들이 죽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동해 피해를 입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외부적인 수분이 내부에 있는 식물의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은 이것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시면은 얘가 이렇게 돼서 동해 피해를 입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은 사실상 나무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가 원하는 나무가 남부 수종인지 중부 수종인지 북부 수종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은 많이들 나오지만은 정확한 정보를 찾고 싶다 그러시면은 저희 같은 농원에 전화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그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들이 어떻게 월동을 준비하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가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총 두 가지의 월동 준비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가을철에 되면은 이 나뭇잎이 낙엽으로 바뀌죠. 낙엽으로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수분 때문이에요. 이 나뭇잎이 이렇게 말라져 있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식물이 수분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위에 가지에 수분이 최소한으로 남기 때문에 낙엽이 지는 겁니다. 이렇게 바닥에 끓이는 이유는 월동을 준비하기 위해서거든요. 내부에 물이 가득하다면은 겨울에 어떻게 되겠어요? 꽝꽝 얼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물을 최소한만 남겨놓고 뿌리로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내리면서 이 식물 자체에서 당을 끌어올립니다. 당. 설탕물이 일반적인 물보다 어는 점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액을 요 안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추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 자체 안에 있는 물이 얼지 않고 세포가 결빙되는 것들을 조금씩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외부적인 요소가 있죠. 바로 목질화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나무가 이렇게 전부 다 갈색으로 생겼다 생각을 하시지만은 새로운 가지가 나오면 이렇게 초록색이 돼요. 이런 초록색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질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패딩을 입는다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인간도 월동이 가능하죠. 월동이 가능한데 패딩이 없으면은 저는 월동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 나무들도 이런 패딩을 입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월동 준비를 한다 이거죠. 월동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관심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요즘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죠. 금쪽이 어떻습니까? 통제가 안 되죠. 우리도 이런 나무들을 너무 과하게 보호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얘가 위험하지 않을까, 춥지 않을까 해서 안으로 들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비닐하우스 베란다에 놔둘 경우에는 바람이 통하지 않게 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목질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바로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야 이 세포층이 흔들리면서 바깥에 있는 이것들이 목질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위험할 것 같다고 안에 가둬놓고 나 소중해 어디 가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목질화를 못하고 겨울을 나게 되는 거죠. 패딩이 없는 채로 겨울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동해 피해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너무나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뭐 수분을 이렇게 빨아들이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물도 안 주고 방치를 해버려요. 당연히 얘는 월동할 준비가 안 돼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너무 관심도 가지지 말고 너무 관심을 안 갖지도 말자, 그런 부분이 정말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수분입니다. 수분. 사람도 겨울에 물을 마시듯이 이 나무들도 겨울에는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부동액을 만드는 그런 내부적인 것들의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물이에요. 물이 너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에 남아있는 물들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러면은 그 안에는 부동액이 없다는 사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가지가 저는 죽어버려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겨울이 넘어가기 전에 물을 제대로 충분히 주지 않았다 라는 소리가 될 것 같고요. 화분에 있고 또 노지에 있는 식물의 관리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나 조심하셔야 될 게 바로 이 화분에 있는 것들인데요, 제가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똑같은 식물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양옆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이거는 물을 충분히 줘서 얼려 놓은 화분이고요, 이거는 물을 제때 주지 못해서 얼지 못한 화분입니다. 이런 화분 같은 경우에는요, 바깥을 얼려줘야 이글루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글루 잘 아시죠? 얼음으로 쌓여 있지만은 그 안에는 0도씨 이하로 떨어지기는 힘들습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화분을 땡땡 얼려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안에는 이 뿌리 자체는 지켜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굉장히 딱딱한, 완전 얼은 정도의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땡땡 얼려주니까 어때요? 전혀 빠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수분을 안 주고 관리를 안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쏙 빠져버립니다. 쏙 빠지면은 이 상토와 화분 사이에 틈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바람이 들어가게 되면서 목질화가 되지 못하는 그 뿌리에 굉장히 냉해를 입게 되는 거죠. 저희는 JB가든센터는 대부분은 아웃필드에 있는 식물들을 다루지만은 요즘 애호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카페에도 식물이 아기자기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99% 실내 식물이에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키울 수 있는 뭐 율마, 몬스테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내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할 때는 아웃필드에 자란 식물들이랑 월동 관리해서 완전히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재들을 이용해서 월동을 하는 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람막이입니다. 바람막이. 여러분들 혹시 길 지나시다가 밑에 가로수 밑에 볕집을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바람막이를 한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만 막아도 굉장히 식물한테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이 바람을 맞는다는 건요, 그대로 직접적인 마찰이 가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1차적으로 막아줌으로써 굉장히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다. 만약에 그런 자재가 없다 하시면은 주변에 있는 농자재 마트에서 구입을 하셔도 되지만은 비닐이 있다면은 비닐을 이렇게 치셔가지고 막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수분 유지입니다. 여러분들 수분 유지 아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식물들이 땅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파크, 그리고 볕집, 그리고 왕겨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없다 하시면은 주변에 막 잡초들 이런 거 있잖아요. 낙엽이 많이 졌다, 그럼 낙엽을 끌고 모아다 이 화분 위에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뭐 옆에 뭐 억새들이 많다, 그라스들이 많다, 그러면 자르셔가지고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밭에서 농사를 지으신다, 침엽수 농사를 짓고 이런 제큐몬티 자작나무 같은 것들을 농사를 짓는다, 볕집을 구하시거나 그라스들을 잘라서 위에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신 볕집 이런 그라스들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위에다가 물을 몇 개 두셔가지고 날아가지 않게 딱 주시고 밑에 습을 유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월동이 되는 식물들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되는 식물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물어보시는 게 최고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인터넷 검색도 좋지만은 저희 제비가누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나무들을 하려고 한다, 이게 월동이 가능할까? 라고 먼저 물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월동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국하고 제가 이런 앞으로 디테일한 식물을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나무가 참 몫이라도 잘 됐고 이렇게 꽝꽝 잘 어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잘못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나무의 문제점이 뭐냐? 위에 상층부에 있는 뿌리가 바깥으로 다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집 나무의 상태가 이렇다면은 여기에 상토를 올려주시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에 월동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마운딩이라는 과정을 하는데요. 보통 심은 자리보다 조금 더 흙을 높여줘가지고 밑에 있는 뿌리들을 지켜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장 문의 많이 오시는 거, 이 마크로필라 수국에 대해서, 월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십니다. 이 마크로필라 수국 자체는 이 꽃눈을 전년해에 완성을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꽃 피우고 꽃이 지고 나서 꽃눈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유지시킨 다음에 다음 해에 꽃이 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꽃눈을 보호하지 않으면은 바로 다음 해에 꽃을 볼 수가 없는 참사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 부분이 꽃눈인데요. 이 꽃눈을 그냥 노출시키시면 안 되고 서리가 내리는 것을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서리가 내리기 한 3번 정도 내리는데 그 정도에서 이렇게 위에 월층을 해주시거나 비닐을 덮어주셔가지고 이 꽃눈이 죽는 것을 방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때까지 월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한번 주의해서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 눈이 참 많이 옵니다. 사실 눈이 온다는 것은 식물에게 나쁘지 않거든요. 땅의 온도를 지켜주면서 때때로는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 눈이 온다는 건 좋은 거예요. JB가든센터를 찾아주셔가지고 소중한 식물을 가져가셨는데 겨울에 죽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꼭 방지하셔가지고 내년에도 더 화려한, 더 이쁜 꽃들, 나무들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JB가든센터로 놀러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까지 해피티리 이기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